What is up, guys,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video on this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channel. Today, we are watching the next introduction video from the BTS introduction series, the second one actually that we are watching. If you have missed any of my introduction BTS videos, just click the link in the information card or go to my playlist section on my channel and look for the BTS guide playlist. There you can find everything I've watched so far for BTS guides. Introduction episode 4 for Suga, and I'm excited. Let's go. I like Suga a lot. Well, is he pronounced Suga or Suga? I believe it is Suga. Suga. Or isn't it? Type in the comment section 1 for Suga and 2 for Suga. And 3 if it is something different, okay? Good. I try my best though. Try my best, guys. Damn. He's crazy good. Okay, I have to say I love August D. I love the August D personality. Like, it is a bit more harsh, a bit more, like, I don't know, in your face lyrics. And that is what I like. Damn, yeah. Ooh. 저는 개인적으로 okay. 작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보다 작곡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틀이면 한 곡 정도는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야. Damn. 뭐 일단 꿈은 크면 day or two. 네. 빌보드 핫100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리언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Well, they are on a good way. 되게 멤버들 안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친데레가 친데레. 예,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물 지금 물에 저도 안 보고 줘요. 아,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저희 슈가가 만든 저희 천재, 네, 민슈가 천재 짱짱맨 뿜뿜, 네, 민슈가가 만든 고엽이라는 곡이 있는데 오, 고엽! 네, 그 so talented.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민슈가 천재 짱짱맨 Dead Leaves, 오케이. 네, 고엽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짱짱맨 잘 굴리는 아, 이건 딱 저희 저희지. 직접 말씀하셨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에픽하이 선배님들의 Fly. 나를 힙합이라는 음악으로 인도해준 아주 고마운 음악이다. 2006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 당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랩을 하겠어! 라고 Why not though? 했던 게 나의 꿈이 되었고 Yeah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이 나를 만들었던 것 같다. That's passion. That is what passion is called. Same, 중간이었어요. 너무 확고했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아무래도 반대를 하셨죠 음악을. 그래서 이제 공부하지 마 이러면서 가사 종이도 다 뺏어가시고 하시고 그럼 제가 앞에서 네 공부할게요 하고 뒤에서 음악을 했어요. 무서워했었거든요. You have to do your own thing.
솔직히 말하면 연습생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평범한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거는 아직도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버스를 탈 돈이 없었거든요.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버스 못 타고 그거 팔아도 돈을 못 받고 네모키고. That's so sad, man. 올라가다가 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뭐 이래 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 이거가 간다고 고생 많이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서로 올라오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아이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 잘 못했어요. 그냥 이제 프로듀서 이런 느낌 오는. And that is why I'm so happy for them and glad that it all worked out. And that they are as big as I couldn't imagine. I'm just so happy. Like, it's crazy when you think about that he had only money for the bus or for food, not for both. It's crazy to think about. 아이돌 멤버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하지 않았던데 랩 배틀에서 이렇게 제 2등을 해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아 올라가서 이제 프로듀서로 이제 하는 자리를 잡아서 이제 작곡가나 이제 곡을 만드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춤을 갑자기 막 시켜요. 그러다가 아이돌 데뷔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었는데 네. 이게 둘 다 해봤잖아요. 대구에서도 음악을 해보고 올라와서도 이제 아이돌 전에 연습도 해보고 아이돌 해보는데 훨씬 힘들어요. 뭐 아이돌이. 아, 아이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정말. 그래서 지금은 이 시크한 소리 자꾸 너무 좋아요. That is important. That is really important. That you like what you're doing. 항상 이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지만 많이 사실 앨범이 공개되기 전에 많이 걱정을 많이 한다. 작품이도 그렇고 뭐 수치와 판매량, 차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yeah, true. 많다고 생각을 한다. 음악을 true. 시작을 했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ever. 진짜 못 같은데 흔한 꿈조차 없다는 게 한심한 거 알아 다는데 하란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 나 죽지 못해 살아 술이나 좀 줘봐 술이나 좀 줘봐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르지만 뭐든 좋아 백수 새끼가 술 마시는 건 사치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2017 멜론 뮤직 어워드 핫 트렌드상 술한 오늘 취하면의 프로듀서 슈가 아 네 어 멤버들 없이 받는 상은 처음이라 네 되게 떨린데 oh, 네. I'm so happy for 너무 감사드리고 getting goosebumps 네. again guys you know me 멋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누나도 한 말씀 사실 그 일곱 분이 데뷔 때 목표를 했던 게 신인상 받는 거 네, 네 맞아요 1위 하는 거 단독 콘서트 여는 거였는데 다 이뤘습니다 지금의 방탄소년단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하나 있습니다 길거리에 오는 자유? 아니 또 다른 세계? 길거리에 저희 음악이 막 울려 퍼져요. You write the songs and they're very personal lyrics. You talk about things like mental health and that's important to you, right? To set yourself aside and not just do pop music but talk about issues. 그리고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언어는 다르지만 생각한 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True. 저희에게 팬분들을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Very true.
꿈 모두 이루시고 꿈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꿈 없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에 함께하게. Dream. Damn. Okay. Damn. Okay, we really have to dive into some songs soon. They have so good, they have so good lyrics. I'm really excited because they're so meaningful, thoughtful, and you can really talk and think about their lyrics a lot, and that is what is important to me and what is important to BTS, and that is why I like them so much, because they are different. They care about things other K-pop groups or other singers, songwriters in general may not care about as much as they do. Yeah. Okay, guys, I'm pretty excited to dive into the songs and all the other stuff, but let's finish this introduction series with the next part, which you can already watch on Patreon. Actually, you can watch the whole rest of this series up to part 8 on Patreon right now if you want to. You can support me here because I'm doing this for a living now. I'm here for you guys full time now. I'm here for you guys, okay? So I'm pretty excited for that. Actually, the next Patreon goal is that I believe 3 videos are uploaded on YouTube each day instead of 2. So that might be actually a pretty cool goal for all of us. Yeah, good. See you next time, guys.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Don't forget to smile, subscribe, and like. See you soon, and bye.